농촌에서 가장 불편하고 서러운 것, 아파도 제때 치료받기 힘들다는 건데요. 농촌에서 최소한의 사회 서비스를 스스로 충족시켜가며 소멸에 대응하려는 노력들을 살펴보고 있는 기획부도 오늘은 세 번째로 농촌 주민들이 출자에 만든 치과의원을 다녀왔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농촌 지역 면수지지 한쪽에 자리 잡은 치과의원. 진료실에서는 치료가 한창입니다. 이 환자는 오가는 데만 3시간 가까이 걸리는 전주로 진료를 받으러 다니다 가까운 곳에 치과가 생겨 불편을 크게 덜었습니다. 시간도 절약되죠. 다니기도 편하죠. 또 그리고 원장님이 잘하셔서 편안하게 잘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6년 전 문을 연 이 치과는 인근 4개면 주민 1,500명이 출자에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합니다. 출자자를 모으고 의원 건물을 짓는 데는 지역 농협이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물론 지역 농협 조합원들에게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어 주민 의료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법적인 그 제재도 규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갈망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또 추진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어가지고 추진이 됐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의료진 확보입니다. 전문의와 치유생사 등 4명이 일하고 있는데 의료진을 구하기도 붙잡아 두기도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의사가와 3년째 진료를 하면서 치과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은퇴를 많이 듣는데 좀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힘 단 데까지 봉사도 할 겸 또 그런 하면 또 의미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북에 있는 치과 의원 600여 곳 중 동이나 읍이 아닌 농촌 지역 면에 있는 치과는 20여 곳. 농촌의 보건의료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 농협 중심으로 요양병원이나 치과 등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